台湾爱豆美家人们，大家早上好！啊，我们今天这里庆祝，为了我们台湾爱豆美成立19年吧。今天我们聚集在这里，不仅是为了过去的成果，更是为了展望的未来，对不对？所以，我们第一次参加我们的董事长来了，谢谢。 让我们一起掌声鼓励，掌声鼓励，掌声鼓励，邀请大家上台一下，好吧？胡焕基董事长，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특별한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타이완에서 시작된 애터미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50여 개 나라에서 이 행사가 진행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8차 애터미런을 통해 판매된 300만 대환달러는 전액 초중고등학교 체육 발전에 기부됩니다. 제1회부터 오늘 8회까지 기부된 총 금액은 2천만 타이완 달러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는 습관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산이 될 것으로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의 3대 문화 중 하나가 나눔의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출액의 2% 이상을 기부한 기부금 비율 1위의 회사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정선상약, 즉 정직과 선함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강조합니다. 선함은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애터미로는 애터미 회원들의 단합과 건강 증진을 넘어 나눔을 통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셰셰 따자! 아이토메이 타이완!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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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每年都有参加，真的是非常的开心。每次都有这样的一个公益路跑，我们更加的伙伴之间的凝聚力，还有让我们更健康。今天最感动的是，我也流下感动的眼泪，就是捐助20所国小，然后把所有的金额捐助。当那些校长、主任上去领奖的时候，我觉得我们爱多美是一个良善的事业，真的是在做公益。 希望大家能够每年来参加公益路跑哦，加油！爱多美，加油！加油